80%가 원도심이고 20%가 신도심인데, 이제 신도심은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도심 80%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인천도시재생청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80%의 원도심을 좀 끌어올려서 양축이, 이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재생청의 양축이 함께 움직여서 좀 상승될 수 있는 이런 걸 하려고 해요. 우리 인천이라는 데가 불과 강화의 철산리하고 개풍군 고도리하고 1.4km, 1.4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거는 얼마든지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거리고, 그래서 또 요번에 우리 강화교동에 또 다리를 하나 놨어요. 그래서 그게 이어진다면 개성공단의 제2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 남한으로 출퇴근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서해평화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통일의 길목에 있는 것이 저는 인천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해평화 특별지구로 만들어서 남북 간의 관계를 훨씬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구조가 저는 인천이다. 위대한 국민의힘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현 시장은 힘 있는 시장을 내걸고 당선되었지만 그 힘은 시민의 삶을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천만 촛불 민심이 인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로 인천 연수구 지역위원장을 맡아 처음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척박한 정치 현실에도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누구보다 먼저 앞장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조직특보실장과 선대위 중소기업특별위원장으로서 대통령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인천 정무부시장으로서 인천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비서실장과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뒷받침하고자 지금껏 일해왔습니다. 저 김경, 이제는 인천을 바꾸는 일, 우리 인천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고자 합니다. 인천의 촛불 민심을 바탕으로 저 김경희가 민주당을 지키고 인천의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 김경희 인천에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김경희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인천은 저의 전부입니다. 인천에서 공부하고 인천에서 결혼해 아이들 낳아 기르고 인천에서 정치를 배우고 인천에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정부 부시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천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와 함께 수도권을 이루는 한 축이자 세계로 열린 대한민국의 관문인 우리 인천광역시,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서해평화도시가 되어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일하는 시장으로서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신도시에 비해 낙후된 원도심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인천도시재생청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경제시장으로서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시장으로서 해양물류도시 인천을 건설하겠습니다. 넷째, 안전시장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시장으로서 교육이 흥하는 대한민국 교육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고등학교 전면 의무교육과 중고등학생 교복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복지시장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통일시장으로서 서해평화시대를 열겠습니다. 인천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들어 인천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시대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장의 모습이 변해왔습니다. 어느 때는 기업 경영 경험을 가진 CEO 시장을, 또 어느 때는 행정 경험을 가진 관료 시장을, 하지만 지금은 중앙정부, 국회, 자치구는 물론 시민사회와 유기적인 소통을 해내고 통합하고 조정하는 시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런 통합과 소통의 시장이 되기에 저 김교희가 감히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에게 힘이 되는 시장, 사람이 존중받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저 김교웅 인천 정권 교체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인천의 시민사회 모든 개혁 세력과 함께 우리 인천 시민의 삶을 확실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치분권 시대의 첫 시장으로서 인천 시민의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